이거에 이병렬 선수가 절대 밀리지 않거든요. 사실 지금 이 화염차에만 안 흔들린다면 바로 히딩링까지 구축이 되는데, 그럼 이신영 선수가 오히려 압박을 더 받습니다. 바이오닉으로 히딩링을 무난하게 했을 때 이기는 경우가 최근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이신영 선수 했을 때 조금은 무대에서 과감하게 해준 거잖아요. 트리플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저그는 트리플 활성화 타이밍이 마치 금방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트로그 맞출 때 팔까지를 지연시키거나 깨주는 게 제일 필요했었던 건데, 음마저도 정말 수월하게 막았다. 이건 이병렬 선수가 원하는 상황이 계속 그려집니다. 그렇죠. 이 협창력 중에 피해를 받지 않고 계속 몰아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히드라까지 추가가 됩니다. 잠복 개발 눌렀고요. 이전 세트에는 잠복 제대로 활용 못했는데 이번에는 저 잠복 업그레이드가 완전히 완료가 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업그레이드예요. 이전까지는 보여주지 않았었던 울트라리스트가 생각보다 빠르게 조합되고 있거든요. 매크니폴은 약간 늦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울트라가 나올 건데 그 전에 신형이 나오죠. 이곳에 그렇죠. 채웠으니까 타이밍은 진짜 날카로워요. 지금 올라가는 여기 정원링 돌려줬습니다. 맹독수까지 이러면서 업그레이드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병력 돌려주면서 오지 못하게 하는 건데 네. 지금 테라나 혼자 업그레이드 다 해놨거든요. 아직 공방위협도 안 됐기 때문에 이병렬은 압박을 받쳐서 잠복 돌렸는데 이게 이득을 못 거두면 이신영이 그대로 밀고 나가서 순간 아래쪽을 그렇죠. 자리 잡을 네.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끌어먹었습니다. 여기서 끌어먹었죠. 잠복! 낚시 성공! 네, 지금 이병렬 선수 업그레이드 기다리려면 시간 많이 필요한데 네. 결정적으로 쓰기 한번 성공하죠. 저원이 맨도실 전주체 움직이 한번 잠복까지 쓰였으면서 울타리스케 그런 게 맷집을 활용할 수 있어요. 여성 움직임 출신 스캔을 뿌려고 보면서 계속해서 돌다리를 두들기는 이신영이긴 하지만 시적 쪽에 돌아오는 병력이 훨씬 더 세거든요. 이거는 이 병력이 다 잡히더라도 울트라가 나오기 때문에 소모해주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네. 이미 이득을 거두고 있어요. 테란이 이것도 막혔습니다. 초토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여기 잘 들어왔어요. 셋이 완전 열렸죠. 네, 이거 열었습니다. 사령부 스캔을 놓고 모았거든요. 전방맹독축을 네. 잡아주려고 스캔을 놓고 모았는데 그 사령부가 지게로부터 못 떨구고 깨져요. 다음만큼 갚아줘야 돼. 이신영 전자 병력 전진을 테란이 모든 걸 건 병원에 도전하고 네. 싶어도 지금 상상은 깨다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여기라도 깨야죠. 깨고 자, 마을 병력 지금 옵니까? 맹독층! 못 깨요! 맞습니다. 7시 전쯤 맹독층이 변태되기 직전에 먼저 들어섰거든요. 길은 길담으로 들어갑니까? 울트라의 수혈업! 일단 수혈업입니다. 네, 자, 이번 경 잡아먹어야죠. 소모전! 하지만 저 위에 전자한테 병력이 돌아온 데를 막을 수 있죠? 네, 저희 울트라 하나가 무너지지 않고 맹독층과 저걸링이 들어가면서 병력을 몰아내고 있어요. 해방선도 결국에 히드라가 녹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멀티를 하나 깬다 하더라도 이신영은 이미 타격받은 게 너무 큽니다. 그렇죠. 네. 그럼 저글링이 또 들어가게 되면 이신영은 주병을 그러면 더 빼야 되거든요. 저원이 들어가요. 근데 이 센터 병력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저기서 뒷쪽으로 한번 불러서 근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돌아오는 병력만 없으면 그럼 이신영은 어떻게든 정면 한번 제대로 싸우면서 역사를 노려보겠는데 네. 자꾸 자원습에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거의 올인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신경 거슬리게 만들어주고 있고 여기는 울트라를 전면 승부해주면서 맹거스 준비하고 있죠. 힘들어 개체도 많아요. 올한해 매치승률 29승 3패였거든요. 네, 그 3패를 오늘 이병렬한테 다 당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서 밀어붙입니까? 이번에 결승 갑니까? 이병렬 1할의 사나이가 될 수 있어요. 이병렬 블리즈쿤의 꿈을 아직 접지 않았거든요. 유일한 희망이었던 자력 진출을 여전히 네.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이번에 결승 가나요? 이병렬 이시영 선수의 90%의 그 승률의 벽을 뚫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버텨내는 이시영 선수인데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행성 요새가 깨지는 순간 경기는 끝납니다. 건설로 못 버텨요. 희망이 사라져요. 깨져요. 네,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면 이시영 선수 더 이상 힘이 없거든요. 이제 이시영 선수도 이 확장 하나 그냥 돌리면서 지금 바로 가서 어떻게든 포화자 하나라도 깨야 기회가 있어요. 그렇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장원준을 초토화시켜야 되는데 맹독충 들어가고 히드라가 있고 갖춰준 병력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료선이 버티면 자, 버텨줘야 돼. 의료선 여기서 맞거든요. 이병렬의 추가 병력이 맹독충 진진!